오늘은 여기 33장 마지막 장의 5절부터 8절이죠. 먼저 읽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의 불현 유덕을 백벽 성지라 하니 시고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니라. 시에 이르기를 불현무덕 드러나지 않는 덕이죠. 드러나지 않는 덕을 백벽형지라 하니 여기서 벽자는 임금 벽자예요. 그래서 여러 100명의 제후들 백벽 여러 제후들이 티형지라 하니 그것을 본받는다 하니 백벽 여러 제후들이 본받는다라고 하였으니 시고로 군자는 그러므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니라 그 공손함을 돈독히 해서 독공 공손함을 돈독히 해서 천하가 평화롭게 되는 것이다. 시는 주송 열문지 편이다. 여기서 나오는 불현유덕 백벽기형지라는 말은 주송 열문에 나오는 식기라는 거예요. 주송 열문지송이다. 이그 열문지 편은 문왕과 무왕의 덕을 칭송하는 그러한 이 송이에요. 우리가 시경을 풍화송이라고 그러죠. 이 송은 제례악을 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왕과 무왕의 덕을 칭송하는 그 제례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열문편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 불현은 설견 26장 하니 자는 자인 2위 유심 현원지 의라. 여기서 말하는 불현유덕의 불현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설견 26장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설이. 그 26장 10절에 보시면은 오호 불현과 문왕지 덕지 순이여 이런 말이 여기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어찌 드러나지 않겠는가?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여 이런 그이 원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현이란 말이 여기 26장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이고 차는 이것은 차인 2위 유심 현원지 의라. 이것은 차인 빌려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빌려서 인용해서 2위 무엇으로 삼은 것이다. 유심 극하고 깊고 유심 현원 아득하고 먼 뜻을 여기서 빌려서 인용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현유덕, 그 드러나지 않는 덕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극하고 깊고 아주 심오한 덕을 여기서 빌려서 말한 것이다. 승상문하야 윗글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무엇을 천자유불현지덕하야 천자가 그 드러나지 않는 덕이 있어서 불현지덕. 천자가 그 드러나지 않는 덕이 있어서 이 제후 법지면 그 여러 제후들이 그것을 본받으면 천자의 덕을 본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기덕 유심이 효유원이라. 그러면 그 덕이 유심 더욱 깊어져서 덕이 더욱 깊어져서 그 공효가
더욱 멀리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덕이 더욱 깊어져서 그 제후들이 천자의 그 드러나지 않는 심원한 덕을 본받는다면 그 제후들의 덕도 더욱 깊어져서 그 공효가, 그 효과가 더욱 멀리 나타날 것이다. 독은 후야니 두텁다는 뜻이니 독공은 공손함을 돈독히 한다는 것은 온 불현기경야라. 그 공경함을 불현, 드러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그 공경함을 드러나지 않는 공경, 그 드러나지 않는 공경을 말한 것이다. 독공이 천하평은, 여기서 나온 독공이 천하평이란 말은 내 성인 지덕 연미 자연지 응이니, 이것은 네, 바로 성인의 지극한 덕이, 성인의 지극한 덕이 연미 모처럼 깊고 은미해서, 연미 깊고 은미해서 자연지 응이니, 자연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연이 나타나는 효응이니 중용지 극공야라. 이것은 바로 중용의 지극한 공효이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지극한 공효이다. 그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운 여회 명덕의 부대 성이 색이라 하여늘 자왈 송색지어 이 화민에 말하라 하시니라. 시운 덕유여모라 하니 모유유륜이원이와 상천지제 무성무치야 지은이라. 실경에 이런 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시운 여회 명덕, 여회 명덕. 내가 명덕을 사모한다는 말인데 품는다. 여기서 여는 상제를 가리켜요. 이 시를 보면은 이게 시가 대야 황의지편에 나오는 말인데. 풍화성할 때 대아, 여기서 이제 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화기에 속하는 거예요. 안은 그 아의 대아의 황의 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 여회 명덕 앞에 제위 문왕하시되, 제위 상제가 문왕에게 이르시되, 제위 문왕하시되 이런 말이 앞에 있어요. 이 여회 명덕 앞에. 그러니까 그 상제가 문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제가 문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밝은 덕을, 내가 그 사모하는 밝은 덕이 부대 성이색이라 하여는 그 성색 소리와 그 색으로, 모습으로, 소리와 모습으로 내는 것을,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 소리와 모습으로 크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상제가 문왕한테. 그 내가 사모하는 명덕은 부대 성이색이다. 성색으로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 크게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 시경 대야 황의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거늘 자왈 송색지어 화민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화민 백성을 교화함에 있어서 송색지어 화민, 송색으로 백성을, 송색이 백성을 교화함에 말야라 하시니라. 그것은 아주
지말적인 것이다. 그, 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음성과 얼굴빛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은 그 지역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공자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운, 덕유 요모라하니, 시경에 이르기를, 덕이 그 깃털과 같이 가볍다. 가볍기가 그 깃털과 같다. 라고 하였으니, 모유유륜이어니와, 그 털어기 오히려 유륜, 비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털어도 오히려 그러면은 비교할 때가 있거니와, 털어처럼 오히려 비교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덕을 상천지제 무성무취, 그 상천의 그 시름은, 상천의 이름, 상천의 이름, 그 위하늘의 이름, 소리도 없고 무성,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야 지극한 것이다. 시은이라. 이렇게 시경에 말이 있다는 게 시운에. 주의를 보죠. 시는 대야 황의지편이니 인지하야. 이것을 인용해서 이명 상문소위 불현지 덕자. 그 윗글에 이른바 불현의 덕이라는 것이, 불현의 덕이라는 것이 정 바로 이기 부대 성녀 세계하라. 그 불현의 덕이라는 것이 그 성과 색으로, 소리나 그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밝혀서 말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인 공자지언하야. 또그 다음에 공자님 말씀을 인용해서, 공자님이 자활성색지어 화민에 말려라, 그런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위 성색은 내 화민지 말무 오늘. 그 소리와 색은, 성색은 바로 백성을 교화하는 그 지엽적인 일이거늘. 금단원 부대지이이면, 지금 다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여기지 않을 뿐이라고만 말한다면, 그 성색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고만 말한다면, 즉 유성색자 존하니. 그래도 그러면 오히려 유성색, 소리와 모습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현의 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 성색으로서 크게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소리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아직도 그 소리와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 미조기 형용 불현지묘라. 좋기 뭐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형용 불현지묘라, 그 드러내지 않는 묘함, 불현지 덕의 그 오묘한 것을 미조기 형용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성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성색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그 불현의 덕이라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것을 형용하는데. 또 불약 증민지시 소원 덕유 여모하니, 그 여기 뒤에 나오는 시운 덕유 여모라는 것은 증민의 시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증민시. 이게 주나라 주산보를 칭송한 시인데, 그 대야에 나오는 시예요. 이것도 풍화송할 때 대야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것은 몸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야 증민지시에 언급한 바, 말한 바, 증민의 시에는 덕유 여모라고 했다는 거예요. 덕이 그 가볍기가 털업과 같다.
독이 가볍기가 털과 같다고 한 것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불약. 그러니까 성색으로 남아있는 있다고 하는 성색을 얘기하는 것은 이 증민의 시에서 덕유여모라는 것만도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덕이 아주 가볍기가 이 털옷과 같다라고 하는 말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즉 서호 가이 형용으로되 서호 뭐뭐 거의 가깝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이 형용 그 형용을 했을 만한 형용할 만한 것으로 거의 형용할 만한 것이로되 유서래요. 그 덕을 불현지덕을 그래도 그 덕이 털옷과 같이 가볍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거의 그 불현의 덕을 형용할 만한 것인데 유서래요. 그런데도 이우 자 이위 위지 모면. 근데도 또그 스스로 그것을 털억이라고 이르게 되면 이위 위지 모면 그것을 털억이라고 이르게 되면은 즉유 유가비자하니 그렇게 되면 또 오히려 또 유가비자 비교할 만한 것 가비 그 비교할 만한 비유할 만한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현지덕인데 또 가볍기가 털옥과 같다고 물론 이제 그것을 형용했지만은 잘 형용했지만 그것은 또 털옥이라고 하는 비교할 만한 것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역 미진 기묘라 이 또한 시역 이것 또한 미진하다는 거예요. 그 묘함을 형용하기에 이것도 미진한 것이다. 가볍기가 털옥과 같이 가볍다. 그 불현의 덕이 그렇게 표현을 해도 이것도 미진한 것이다. 이것은 불약 문양지시 소원 무엇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불약 문왕의 시에 말한 바 문왕의 시 이것은 이 문왕이 이제 이 도를 이 무왕에게 문왕과 무왕의 도를 이제 칭송하신데 거기에 말하는 바 상천지사 상천의 일은 무성무취 무성무취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라고 한 것만 갖지 못하니 그렇죠? 불야. 그러니까 문왕의 시에서는 상천지사 무성무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털옥에 비유한 것은. 이런 연후에, 이러한 연후에, 내위 불현지 지이라. 이러한 연후에, 이에 그 드러나지 않음이 지극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된 이후에라야 그 불현의 덕이 그 지극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위 불현지 지이라. 개 성취는 그 소리와 냄새는 유기무형하야. 기는 있는데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와 냄새는 기는 있는데 형체는 없어서. 재물에, 사물에 있어서 최위 미묘로되 가장 미묘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리와 냄새는 그 기는 있는데 형체는 없어서 그 사물에 있어서 가장 미묘한 것이로되 이 유알 무지라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유알 무지라 그래서 그러므로 유차 가이 형용 불현 독공지묘니 오직 이것이 가이 형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지 않는 불현 드러나지 않고 그 공경을 독실히 한그 오묘함을 형용할 수 있으니 이것이 오직 그 불현 독공의 묘함을 형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성무취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상천지사가 이것이 오직
그 불연독공의 묘함을 통용할 수 있으니 비 차덕지회 이덕 바깥에 차덕지회 이덕 밖에 우 별유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시 3등 연후 지안이랑 이 밖에 따로 이세 등급이 있은 연후에 지극함이 되는 것은 비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이 부대성색이 먼저 나오고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덕유여모 털업과 같이 가볍다 두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상천지사 무성무취 이렇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덕 바깥에 이덕 밖에 따로 이렇게 세 등급의 이 등차가 있어서 이 무성무취한 지극함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몇번 나눠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무슨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 오해를 할까 봐이 말을 여기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운은 제33장이다. 이것은 제33장이다. 자사 인 전장 극치지연하야. 자사가 앞장의 극치의 말씀, 극치를 다한 말씀을 인해서 반구기본하사 그 근본을 돌이켜 구해서 반구기본하사 그 근본을 돌이켜 구해서 부자하하 위기 근독기사로 추이 언지하야. 부, 다시, 하학 위기, 하학은 이제 아주 그 초보의 학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 자신을 위한 학문, 수기를 하는 학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근독지사, 그, 홀로 있을 때 삼가하는 일 그런 것으로부터 자 그런 거로 하학과 위기와 근독의 일로부터 추이 언제하야 미루어 말해서 추이 언제하야 그래서 이 순치호 독공이 천하 평지성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미루어서 어디에 이르게 했냐면은 그 독공, 공손함을 독실히 해서 천하가 평해지는 그 성함을 순치라는 것은 길들이 순자인데 이 순조롭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학위기 근독지사로부터 다시 그것을 미루어 말해서 그 돈독함을 공실히 공손함을 돈독히 해서 천하가 평해지는 그러한 성함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찬 기묘하야 또그 묘함을 오묘함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했냐면은 지어 무성무취 이후 이어나시니 그 무성무취한 이후에 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을 이후에 거기에 이르게 하셨을 뿐이니 그 묘함을 칭찬하여 지어 무성무취 이후 이언하시니 개 거일편지 요이 약언지라 대개 이 한편을 들어서 이 한편을 이 거일편지요 그이 한편의 요점을 들어서 일편지요 이 한편의 요점을 들어서 약언지라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기 반복 정령 시인지의가 그 반복하고 정령하게 시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뜻이
반복 정렬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뜻이 지심절의 신이 지극히 깊고 간절하시니 학자 기가 부진심호와 학자는 배우는 자가 기가 부진심 그 진심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가부진심. 학자가 배우는 자가 그 진심을,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중용 33장 마지막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용이 천명지위성으로 아까 시작했죠.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그래서 천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다시 상천지제 무성무취지인이라 해서 다시 그 하늘의 일은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래서 지극하다. 그 다시 하늘로 천으로 다시 회귀해서 이 중용을 마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쭉, 본문을 봐왔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흙판에다, 조금, 정리를 했는데, 보이시나요? 쓴 게? 보입니다. 네. 지금 중용이, 이 수장부터, 1장부터, 천명지성 솔성지도부터 여기 말장 상천지제 무성무취 지의로다 여기 말장까지 33장인데 그이그 중용의 내용을 절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독중용법에서 봤듯이 거기는 여섯 개의 대절로 나눴어요. 여섯 개의 대절로. 그래서 화면을 크게 해주세요. 화면을 크게 해주세요. 화면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잘안 보여요? 저는 잘 보이는데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겠네요. 핸드폰이 잘안 보이시나? 잘 보입니다. 보이세요? 컴퓨터는. 네. 네, 잘 보여요. 예. 최 원장님 잘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6대절로 나눠서 6개 절로 33장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독중호흡에서 읽었을 때는 이첫 수장, 첫 장은 중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용을 얘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중화와 중용은, 성정으로 말하면, 중하고, 성정. 성정으로 말하면 중하고 덕행으로 말하면은 중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장은 중화, 2장서부터 11장까지는 중용. 그다음에 12장 이서부터 19장까지는 비은내도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21장서부터 26까지는 그 천도인 성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대덕, 소덕 이렇게 나누고,
지금 마지막 이 33장은 부신, 다시 수장의 뜻, 첫 장의 뜻을 다시 폈다 해서 후신, 휘장지의 이렇게 여섯 대절로 나눴고, 그다음에 장하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각 장마다 밑에 그 주가 조금씩 있죠. 거기는 이 중용 33장을 대절로 나눴어요. 대절로. 그래서 수장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은 이제 중용에 대해서 쓴 글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장은 자사가 쓰신 거고, 2장부터 11장은 요거는 이제 공자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공자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2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 이제 12장서부터 마지막까지가 자사가 정리하신 내용인데, 그다음 12장서부터 20장까지 딱 비은의 도와 대소의 도를 이야기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장하주에서, 이 장하주에서 비은과 대소를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21장부터 32장까지, 21장부터 32장까지가 천도와 인도를 말했다. 천도와 인도를 말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 장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거일편지요. 여기 중용 한 편의 그 요점을 여기에 들어서 마지막 33장에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33장에 이 중용의 이 요체를 여기서 한 장에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이 절들을 나눈 형태가 또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눈 것과 사대지, 네 개의 가지로 나눈 것과 6대절로 나눈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그이 학자들이 이 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다음에 한번 도를 읽어볼 텐데, 그 그림을 여러 가지를 그리면서 이 분절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이 중용의 내용이 또 심오하기 때문에 그 학자마다 보는 것이 좀 이제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중용에 나오는 이제 뭐 키워드라 그럴까요? 그걸 좀몇개 써본 거예요. 그래서 중화, 중용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인심과 도심, 인심 도심설이 있죠. 그 다음에 천명과 비운, 비운.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경성성자, 이 천도인 성. 그 다음에 중용 구경, 정치 애공이 문정했을 때에 이후에 거기에 중용 구경이 나오죠. 천자가 세상을 다스릴 때 아홉 가지 큰 법칙. 그다음에 천도와 인도. 그다음에 존덕성과 도문학. 이러한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용의 그림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 중용 전체를 중용도로 그린 것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그이 수장 이첫 장에 대한 그 도심만 그런 것도 한번 봤죠. 그래서 이렇게 장별로 또 나눠서 그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씩 우리가 인심 도심도도 하나 봤죠. 이런 주제별로 천명도, 뭐 비운도, 성도 이렇게 해서 구경도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또 도식을 이 학자들이 정리해서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중용에 대한 그 도설만 정리해본 게 147개가 있다고 그래요. 147개 중용에 대한 이 우리가 도 제가 이제 도 뒤에 몇 개만 실어놨는데 대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몇개 뽑아서 그냥 실어놨는데 그것이 이런 것이 147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용과 관련된 도설이. 그게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죠. 69분의 그 학자들이 147개의 도식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걸 우선 참고로 하시면서 이 중용도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좀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중용도를 보시면서 본문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다시 그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한 장에 보이니까 화면에는 좀 작게 보이는데 그 지금 내용을 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중용도 설명이 있어요. 이 중용도는 누가 그린 거냐? 경년 득견 문원휘 소화 중용도. 이것은 원래 그 문원휘라고 하는 조선시대 때 그 학자인데 문이승이라고 그래요. 문이승이라는 학자가 먼저 그린 중용도를 얻어본 다음에 그 규모 배치가 대개 득지라 그 큰 그 얼개는 이 잘 얻어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항목과 결정이 그 약간 이제 혹 유실당자라 그 여기서 항목과 그러한 그 몇 가지 내용들이 좀 빠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내취기도 그 도를 이 중용도를 취해서 약 가산정 여차원 여기에다 약간의 그 이 수정을 했다는 거죠. 가산정 수정을 해서 이와 같이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암집 11권에 나오는 말인데 이 정암집은 이현익의 호예요. 정암 이현익 기호학파 학자인데 1678년부터 1717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우암 뭐 제전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현익 그 유학자가 이것을 문언휘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든 중용도를 좀 고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보시죠. 여기 외곽에 선이 쭉 이렇게 둘러져 있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둘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외곽의 내용은 이 수장 그 중용 1장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성도교가 나오죠. 위에 맨 위에 성과 도와 교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성은 뭐예요? 천명지위성이죠.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그래서 세 개의 그 키워드를 여기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도야자는 불과수유 이안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문맥 수장에 보면 그래서 불가리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리 도는 떠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성도 교를 놓고 그 다음에 군자는 계신호 기소부도하고 공구호 기소불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구를 앞에 나왔어요. 계구를. 그 다음에 막현호 운이며 막현호 문이 고로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경일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신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계구신독이에요. 계구신독. 그래서 계구신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히로에라틴 미발을 위지 중요 발익의 중조를 위지 환이
중의하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화하자는 천하지 살병이라. 치중하면 천지위연하고 만물 유건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지위연, 천지위, 그다음에 만물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천지위, 중의하자는 이건 중을 얘기한 거죠. 중을 얘기한 거예요. 중, 그죠? 중. 중, 개구를 통해서 중을 체득한다는 거예요. 개구를 통해서 중을 체득하면은 천지위, 천지가 바로 정위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독, 신독은 화를 얘기해요. 중화할 때.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요 발익의 중들, 희로애락의 본성이 나와서 모든 이 만물과 접할 때잘 절제되고 조화되는 거. 그렇게 되면 치중하면 만물유건, 만물이 잘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충분히 잘 발휘한다는 거죠. 만물유, 천지위 만물유. 그래서 맨그 밖에 라인을 경일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 구성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발지 중, 여기 중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발지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경일장의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저를 중용을 나눠놔서 중용 주제어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어를 비은 이렇게 해놨죠. 비은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어는 뭐예요? 성 이렇게 해놨어요.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읽은 상천지재 무성무취, 이걸 마지막 주제로 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현익 이분이 이 중용의 대절을 나눈 것은 몇 개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맨 위에 지금 경일장 하나 육대절. 다섯 개로 나죠. 다섯 개로 나눈 거예요, 여긴 또. 그죠? 네? 그러니까 맨 위에 지금 경일장 수장 하나 도 이렇게 놨고 도. 그죠? 그다음에 중용, 비은, 성, 상천지재 무성무취.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 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자마다 이 중용의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중용이 있죠. 중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는 시중, 그다음에 좌측에는 지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본문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중용 2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2-2 보시면은 군자지 중용이하는 군자의 시중이요 이렇게 돼 있죠. 시중, 군자의 시중이요. 2-2 보시면은 앞에 걸 보세요. 그러면 여기 시중이 나와요. 그다음에 소인은 반이다. 소인은 뭐예요? 반중용이라고 그러죠. 첫째 문장에 중의와의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다. 군자는 그 불편불이 무과불급의 평상의 이치를 잘 지키는데,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소인은 그 중을 지키지 않고 무기탄이다. 꺼리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꺼리낌이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인 반이다. 군자는 시중이다. 그다음에 중용은 3장에 보시면은 중용의 도는 그 지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의라. 중용은 기 지의 호인죠. 지극하다. 그죠? 민선능. 고인이라. 그것을 민선능, 잘하는 백성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민선능이 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중용의 도는 지극한데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잘 하기가 어려워. 어? 그렇다는 거예요. 잘 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또 우지가 있고 현불초가 있어요. 현불초가. 현불초가 있죠. 이건 4장을 보시면은 4장. 4장의 내용을 여기다 정리한 거예요. 4장을 보시면은 그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한다 그랬죠. 어? 그 네. 도를 행하는데 현자는 과제하고 불초자는 지자는 과제하고 우자는 불급이라. 어? 그래서 도가 밝아지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우의 그 문제점을 지자는 지나치고 우자는 미치지 못한다. 또 현과 불초자도 거기 구분해놨죠. 또 현자는 과지에 그 어진자는 지나치고 불초자 불초한 자는 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치지 못해. 그래서 도가 밝혀지지 못한다. 그래서 지우와 현 불초가 이 중용의 도를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용의 도가 잘 행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행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순림금을 들었죠. 5장에, 그 다음 장에 순림금을 들었어요. 순림금은 어떻게 돼요? 용중이다. 용중. 용중. 중을 쓴다는 거예요. 중을 써. 6장에 보시면은, 순림금은 양단을 잡으셔갖고 용기 중엄인 백성에게 그 중을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죠. 용중 그 중용의 도를 잘 지켜서 기중 어민하시니 역사의 중용의 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예를 드냐 하면은 8장에 보시면은 아내의 예를 들어요. 아내는 한번 중용을 택해서 잡으면은 그것을 잘 보존해가지고 가슴에 간직해서 잃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회불실이라고 적은 거예요. 여기다가 아내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용의 도를 한번 이 택해서 그것을 선함을 얻으면은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가슴에 잘 간직해서 그걸 잃지 않는다. 회불실.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면은 자로가 나와요. 자로가 강함을 물어요. 문강 강함 강함 강함이 어떤 것입니까? 아 묻죠. 네. 그래서 강제교라 그 강하도다 그 꿋꿋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0장에 보시면은 강제교요 하고 10-5에 보시면은 군자는 왜 강하냐 군자가 보면은 첫 번째는 강제교요 10-5 보세요. 화이불류에 화이불류하니 화 온화하되 방탕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강하도다 부쌤이요 군자는 또 중립이 불의라는 거야. 가운데 딱 중을 지켜서 어디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또 강제교다. 이렇게. 네, 부스도다. 그 다음에 국유도에 불변기색해. 나라에 도가 있으면은 그 미달, 그 영달하지 못했을 때 지키는 바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강하도다. 또 국무도에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사불변, 죽어도 그것을 바꾸지 않,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한 것이다. 하고 공자님께서 그 군자의 강함을 네 가지를 얘기해 주시죠. 그것이 군자가 이렇게 강함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로에게 얘기해 주는 강제교다. 그것이. 그것이 군자의 중용이다. 하고 이제 이것을 얘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0장에 나오죠. 10장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장, 아까 11장까지가 2장부터 11장까지가 중용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2장부터 11장까지. 그게 공자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장은 뭐 나오냐? 세근 행계를 후세에 유수로 하니, 그 세근 행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자들은 이상하게 아주 그 이 엄격한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아주 치우치고 아주 엄격한 내용만, 이상한 것만 탐구한다는 거죠. 또 행귀야, 괴이한 것만 행해. 중용이 안 된 현이나 불초자들은 괴이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순임금이나 안회나 자로의 이 중용을 지키는 행동에 대비해서 이 우지 현불초의 세근 행계를 이 대로해서 여기 도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중용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중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쭉 여기까지 끝났죠. 2장부터 11장까지 여기 들어간 거. 그 다음에 12장에 비운의 도를 얘기를 하죠. 12장에 이제 비운의 도가 나와요. 12장부터 비운의 도. 비운, 비운. 비운이 뭐였어요? 성균이라. 그 도에 중용의 도가 그 작용이 아주 광대한 것을 비라고 했죠. 그걸 비라고 해. 작용이 큰 것. 그 다음에 그 은은 그 도의 본체가 아주 음미한 것. 그것을 은이라고 했어요. 비은. 그러니까 그 이 군자의 도가, 군자의 도는 비은이니라. 군자의 도는 그 이 작용은 아주 넓으면서도 그 본체는 아주 음미한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2장의 내용이에요. 12장의 내용. 거기 보면은, 그 군자의 도는 조단어 부부라고 그랬죠.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 비록 성인이라도 지극한 그 경지에 가면 비록 성인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 부부의 그 어리석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성인일지라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로 천지다. 그 아주 그 이 처음에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부터 아주 비근한 부부에서부터 시작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지극한 경지에 이르면은 천지에까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대 크게 말하면 천지에까지 이르고, 그죠? 천지에까지 이르고 어소 아주 작은 것으로 말하면 그 이 아주 이 아주 비근한 그런 이 부부에서부터 이 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운의 도를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에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을 보시면, 도불, 공자의 자활, 도불 원인하니, 인지 위도의 원인이면 불가의 위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도불 원인. 도가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도가 사람을 멀리 하는 거야. 도불 원인. 도는 어떻게 돼요? 아까? 불가수유 이하니 잠시도 떠날 수 없다 그랬죠. 가리면 비도해라. 떠나면은 그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솔성이니 도야자는 솔성이니 나의 본성을 따르는 것 뿐이니, 그죠? 나의 본성을 따르는 본성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말이, 군자는 항상 그 위치에서
행한다. 그래서 거의 사명, 거의 사명, 평이하게, 아주 평이하게 거하면서 사명, 천명을 기다린다. 거의 사명. 군자의 도에 대한 모습을 얘기했어요. 이 사명하고. 거의 사명, 평이하게. 14-4에 나와요. 군자는 거의 사명하고. 소인은 행음이 요행이다. 소인들은 반대로 아주 위험한 짓을 행하면서 요행을 구한다는 거예요. 요행을 구해. 네? 군자는 평이하게 생활하면서 천명을 기다리고, 이 소인들은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면서 요행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의자비다. 자의자비다. 이것은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2, 13, 14, 15, 한 장씩 이렇게 건너가면서 다 이렇게 한 단어씩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15장에 자의자비, 행원, 멀리 가는 사람, 멀리 가는 것은 어떻게 가까운 곳으로부터다. 그 다음에 등고, 높이 올라가는 것은 자비, 낮은 곳으로부터이다. 그래서 자의자비, 군자의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그 귀신지덕이 성의운전에서 귀신의 덕을 이야기를 하죠. 귀신지덕이 나와요. 귀신의 덕. 성의운전. 생과사, 여기 보면 이제 생과사는 1이면서 2다. 이게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인귀는 사람과 귀신은 그것도 1이면서 2고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주의를 하고 있어요. 귀신지덕, 귀신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16장에 나오죠. 16장. 그 다음에 대덕수명이라고 되어 있죠. 대덕수명.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7장에 나와요. 17장에 대덕수명. 큰 반드시 큰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천명을 받는다는 거야. 대덕수명. 큰 덕이 있으면은 반드시 천명을 받게 된다. 실수명이니라. 대덕수명이다. 그 다음에 무문왕, 무문왕. 이건 18장에 나와요. 그 근심이 없는 분은 문왕이실진저, 문왕이실진저. 그래서 그 문왕의 아버지인 왕계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무왕을 아들로 삼아서 천하에 도를 펼쳤다 이거죠. 무문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지술사, 계지술사. 이거는 19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무왕 주공은 아주 효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뜻을 읽고, 계지, 선현의 뜻을 읽고, 부왕의 뜻을 읽고, 술사, 무술인지술. 일을 이어서 전술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일을 이어서 행했다. 그것이 효다. 이런. 그다음에 문무지정을 얘기해요. 문무지정. 이건 그 다음 장, 2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20장. 애공이 문정한데, 거기 20-2 보시면은 문무지정. 문무지정이 포재방책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포무지정. 문무지정이 포재방책한이. 그 문무왕과 무왕의 정사가 다 방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 정사를 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행할 만그 사람이 없으면 이 정사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문무지정. 그것이 이제 비운의 도를 이야기 하고 있어요. 비운의 도를 이야기.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지인용 이렇게 돼 있죠. 지인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하에 오달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오달도는 우리가
이야기한 오륜을 얘기를 하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윤서, 부문유신. 이 오달도를 행하는데 삼달덕이 필요하다. 삼달덕. 그것이 지혜와 어진과 용기이다. 지인용이다. 지인용이다. 이렇게 이 20장 내용에 나오죠. 이 20장에 나오네요. 이게. 중용 구경 전에 나오죠. 지인용 20-8 보면은 20-8 천하지도 천하지 달도 다섯에 행지자가 셋이 있다. 그래서 이 천하의 달도는 지인용 세 가지다. 발덕은 지인용 세 가지다. 이것을 행하는 것은 한 가지다. 그래서 20-8에 이것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그 비운의 도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성이다. 성이다. 중간에, 요 다음이 성이죠. 그 20장이, 이 중간에 성이 나오죠. 성이 어디 나와요? 20-9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18장에 보면은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그 13경 주소에 이 중용이 거기 얘기에 들어있을 때는 이 20장 여기 그 지금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이 중간에서부터 후편으로 이렇게 전편 후편으로 나눠져서 이것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20장 중간에서 이제 갈리는 부분을 여기서도 지금 이 나눠놨어요. 비은에도 하고 이 천도인 성을. 그래서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다.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다. 이렇게 지금 나눠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18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 전부 20-18장. 그 다음에 천도는 어떻게 돼요? 불사이득하고 불면이중이다. 이런 말이 있죠. 불사이득, 불면이중. 생각하지 않아도 없고 힘쓰지 않아도 딱딱 그 도리에 맞는 거예요. 불사이득, 불면이득, 불사이중. 그 다음에 택선 고집, 인도는 어떻게 돼요? 그 선을 인심 도심쯤에 도심인 택선을 해서 고집,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성지자인 인도의 인도다. 그것이 바로 인도다. 그래서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20-18에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액션.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지자야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자성명 나오죠. 자성명이 나와요. 21장을 보세요. 21장을 보시면은 자성명을 위지성이요, 자명성을 위지교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적명 성적으로 밝아지는 것이 그 성이요. 명적성인 여기 그다음에 요 중간에 자명성이 있죠. 자명성 명으로부터 성실해지는 것을 그것을 교라고 한다는 거야. 교. 그래서 자성명과 자명성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성명은 이거는 진성이다. 나의 그 본성을 다하는 것이다. 유천하 지성이어야 유인성이다. 이건 2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22장에 나와요. 이건 이제 자성명은 21장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지. 그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장에 나오죠. 24장에 지극히 성실한 돈은 가히 전지다. 미리 알 수 있다. 국가가 흥하려면은 뭐 상소음이 있고 국가가 망할 때는 반드시 그 망하는 그 재앙이 나타난다. 그 전지에 전지. 24장에 나와요. 그다음에 이 자명성은 치곡이라는 거 치곡. 어느 한편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치곡이라고 했죠. 어느 한쪽을 치우친 한편을 이 잘 해나가는 거 치곡이다. 그래서 곡 그 하나 곡 곡진함으로부터 성실해가지고 그것이 차츰차츰 이 확대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 23장에 나와 있어요. 23장 그것이 치곡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기 23장. 그다음에 25장에 보시면은 25장 성자는 자성이요. 여기 자성이 나와요. 자성 스스로 이루는 것이요. 성자는 자성이요. 그런 말이 나와요. 성이라는 것은 물지소의 자성이라 물이 이루는 자도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인지소당 자행이라 사람이 마땅히 스스로 행할 바인 것이 도다. 그래서 성과 도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죠. 그 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존덕, 덕성과 문학이 나와요. 존덕성, 도문학,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존덕성과 도문학을 나눠놨어요. 이거는 27장에 나오죠. 27장에 보시면은 27-6 보세요. 27-6 보시면은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다.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네. 존덕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늘로 부여받은 그 천성을 잘 보존하는 거고 도문학은 뭐예요? 그 경물 취지를 통해서 그 나의 앎을 지극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군자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존덕성이 도문학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7-그 다음 7을 보시면은 거상불교 위하 불배라. 그 위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불교 아래에 있으면서도 배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존덕성 도문학을 불배 불교다 이런 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이 이렇게 돼 있죠. 공자님을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 생의지지자로 여기에 지금 이거 이 천도에 배드를 해서 해놨죠. 그 30-1에 보면은 우리 이제 중리는 공자님은 조술요순하시고 헌장문무하시며 그 윤임과 순임금을 그 조정으로 전술하시고 문안과 무왕을 법받아서 드러내시고 상률천시하시고 하습수토하시니라 이런 말이 있죠. 위로는 네. 하늘천시하시고 아래로는 물과 흙을 따르셨다. 그래서 그거 이제 공자님을 여기에 언급한 거예요. 30장에 있는 내용을. 30장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32장까지 내용을 여기에 이제 쭉 20장 중간부터 성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읽은 상천지재 무성무취 그 지극한 돈은 그 이 냄새로 소리로 없다 이런 그 마지막 그 우리 문장이었죠. 부연유덕 지극히 드러나지 않는 그 지극한 덕은 상천지재 무성무취와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계옥로 내성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계옥로는 뭐예요?
옥루는 그 집의 서북쪽 모퉁이를 옥루라고 그랬죠. 그 금자는 신도 홀로 있을 때 항상 삼가해서 그 옥루에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 이제 33 다시 아까 보시면은 3장에 있어요. 33-3 시경에 이르기를 상제 이시란제 상불때 옥루라하니 옥루하라하니 그 옥루에도 부끄러움이 오히려 옥루에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니 고로 군자는 부동이 경하며 불언이 신이라. 그래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하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직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덕을 드러내지 않아도 이 경과 신이 다 갖춰지느냐. 불경로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내성지구 이거는 그 위에 33-2에 보시면은 고로 군자는 내성불구에서 안으로 살펴서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안을 자기가 성찰을 해가지고 허물이 없어서 뜻에 무도함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내성불구 안으로 살핀다는 게 항상 내가 이 올바른 그 이 중용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항상 안으로 살핀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33절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불계옥로 내성불구에서 마지막에 상천지제 무성무치 그 불현지덕 지극한 드러나지 않는 덕으로 이것을 이제 중용을 마무리하는 도예요. 이렇게 그 지금 이제 정암집에서 이현익이라는 분이 정리했어요. 나타날 현자에다가 더할 익자를 써요. 이현익. 이 중용 정리 되셨죠? 한번 쭉 보니까 그 다음을 보죠. 그 다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봤었죠. 봉천 선생 그 경서 8도라고 있는데 경서 8도 그 중에 이 하나예요. 이 그 중에 제일 중용도가 제일 첫 번째다. 중용도가 제일 첫 번째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사대지 네 가지의 그 이 절로 이 중용을 구분해서 그린 거예요. 네 가지의 절로 구분해서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좌측에 일지가 있죠. 여기 첫 번 일지 일대지 그죠? 그다음에 상단에 이대지가 있죠. 그다음에 우측에 세 번째로 큰 뜻이 있고 마지막에 사대지가 있어요. 사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연 천명지천 시연 천명의 천으로부터 시작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시연 첫 말을 시작하는데 시연 무엇으로 했냐? 천명지천 천명지의 성으로 중용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천명의 천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인원 무엇을 말했냐 하면 인원 중용지도 중용의 도를 말했다. 그렇죠? 중용의 도를 얘기를 했죠. 중용의 도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명의 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용의 도를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큰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 이 하늘의 도를
원형 이정이라고 그러죠. 원형 이정. 그래서 이 원, 여기 보면 형, 이, 정 이렇게 나눠놨어요. 원형 이정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원, 통틀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은지도. 아까 얘기했죠. 비은의 도를 총괄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비은의 도를 총괄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1대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4대지에서 나타낸 것처럼 1장에서 또 11장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2장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그, 이 비은의 도로부터 통원 해가지고 겸원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천인지성. 하늘과 사람의 성을 얘기했다. 정성을 얘기했다. 그죠? 성자는 천지도요. 성자는 인지도라고 그랬죠. 그 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장까지 두 번째 대지를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인상 천인지성. 하늘과 사람의 정성. 천인지성. 위로 하늘과 사람의 성, 정성으로부터 인해가지고 수지, 어디에 이까지 이르렀냐 하면은, 극치지도, 아주 극치의 도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극치의 도까지 이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천도와 인도를 얘기했다고 아까 세 번째 단에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21장부터, 중용의 21장부터 32장까지 그 세 번째 큰 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 인상, 천인지, 성. 서부터, 수지, 극치지도, 수지, 극치지도, 극치의 도에까지, 천도와 인도를 말한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지. 보시면은, 뒤집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책을 돌려놓고 보세요. 수원, 걷어들여서 말했다는 거죠. 하학지도. 다시 그 하학 처음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하학 또 이 위기 뭐 이런 말로부터 이제 그 이 주에 읽어보셨죠. 그렇게 걷어들여 갖고 하학지도로 걷어들여서 부원 다시 말했다는 거예요. 무성지천 소리가 없는 하늘. 무성지천 무성무치지천으로 마무리를 다시 진 거예요. 마지막에 대지를. 그래서 이건 이제 33장을 여기에 구분해서 이 대지를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정성 성자가 있죠. 이 중용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를 성으로 본 거예요. 천도를 본 거죠. 그다음에 여기 그 원을 그려놓고 여기 주위에 돌아가면서 뭐가 되어 있죠? 개구, 그죠? 가운데 두 개가 개구예요. 그다음에 신독 이렇게 되어 있죠. 개구 신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는 뭐예요? 계신호 기소구도 공고 기소불문. 무엇을 체득하는 거예요? 중을 체득하는 거예요. 중을 체득하는 수행법이 계구예요. 계구. 그러니까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그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의 대본을 군자가 체득하는 방법이 계신호 기소부다고 공고 기소불문 계구라는 뜻이에요. 계구. 계구. 또 그 다음에 우리 문장 보면은 막현호 은이며 막현호 미라고로 군자는 신기 독이하라. 그래서 근독 신독이 나오죠. 신독이 나와요. 신독. 아까 이것을 중화할 때 화를 설명하는 화에 대한 그 수행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독. 신독을 통해서 이
택선 고집을 하는 거예요. 택선 고집. 아, 택선 고집. 그 다음에, 오다입도를 행하는, 그 행하는 삼달 덕을 지인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지인용을 중간에 넣어놨어요. 지인용, 지인용. 그 다음에, 이 원을, 원을, 여기 보면 무극, 그죠? 무극 이 태극이에요. 무극 이 태극, 그죠? 그 다음에 태극이 무극. 태극과 무극이, 이게 순환하면서, 간단 없이 순환하면서, 이 도를, 지성 무식하게, 지극한 그 정성이 잠시도 쉬지 않고, 천하에 운행되는 모습을 이렇게 원으로, 무극이 태극이라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것이 이제 사계절로 나타나는 것이 원형 이정, 이렇게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형 이정. 그래서, 지금, 봉촌, 선생이 그린 중용도는, 중용도는 또 이제 아까 사대지의 장하주에 언급한 사대지의 근거에서 이 네 가지 큰 요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가운데 이 성의 성이라는 천도와 계구신도, 그 다음에 삼달덕인 지인용, 그 다음에 여기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무극이 태극이라는 태극도설에 나오는 무극이 태극, 그 다음에 원형이정의 천도, 천도지상이죠. 원형이정은 천도지상, 천도의 변함없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니에지는 인성지 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형이정의 이 천도가 운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원으로 이렇게 그려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